일단 여기 지금 테스트 서버고요. 일단은 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오맨이 주인공이 됐네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고. 아, 맞다. 튜토리얼. 아, 빠르게 하고 올게요. 일단 상점에는 쿠로나미가 있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요 아웃로, 한국말로는 아웃로라고 되어 있네요. 아웃로 스킨은 프리즘이랑 원탭. 요즘 이쁜데? 일단 사격장 가서 한번 써봅시다. 야, 아웃로를 드디어 써보는구나. 간단한 총기 스펙 잠깐 저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장착속도 1.25초, 초탄 터짐 3.5가 있네요. 아, 이거 그럼 노주면 안 되겠다. 재장전 속도가 3.8초로 좀 길고요. 탄창은 두 발, 데미지는 머리부터 다리까지 238, 140, 119. 확대 배율은 마샬이랑 똑같아요, 마샬. 연사 속도는 좀 느리긴 한데. 일단 스완 모션 한번. 생긴 건 거의 마샬인데요? 일단 쏴지는 거 보니까 노주면 안 되겠다. 이거 얘는 무조건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주만 상태에서 두 발을 땅땅 쏴도 탄이 안 퍼지네요. 지금은 탄약이 무제한이어서 막쏜 건데 제가 아무리 광클을 해도 계속 클릭해 볼게요. 탄이 안 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두 발을 땅땅 박으시는 거야. 이거 이러면은 이론상 적 팀이 나를 원탭 못 내면 풀갑바 사도 그냥 땅땅을 죽이겠는데? 우리 일단 총기 외형부터 살펴볼게요. 스완 모션, 장전. 이게 한발 쏘고 장전할 때랑 두발다 쏘고 장전할 때가 다르네. 이거 봐요. 한발 쏘고 장전하면? 두발 쏘고 장전하면? 그러면 연습에서 방어구를 켜짐으로 하고 이러면 일단 몸샷으로 한 방에 안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풀갑바니까.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이거 약간 좀그 님들 그거 알죠? 약간 쉐리프 같은 거 들고 싸울 때 약간 땅땅 되는 거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인데? 그냥 쉐리프를 줌에서 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탄약 무제한 켜짐하고 곧 방어구 꺼짐한 다음에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적팀 2코에 이제 막 클래식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나를 좀 죽이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바로 점프 피킹 가지고 땅땅. 진짜 존나 멋있을 것 같아. 땅땅. 점프 피킹 땅땅. 우와. 여기 보니까 아웃로 스킨을 살 수가 있네요. 일단 프리즘 아웃로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프리즘 기본이고요. 뭐 약간 파란빛, 보랏빛 돌고 뭐 나쁘지 않네요. 줌했을 때도 이쁘고 장전했을 때 총알도 파란색으로 바뀌네. 그리고 주황색인지 금색인지 모르겠네, 크로마. 마찬가지로 총알 주황색으로 변하고 줌했을 때뭐한이 정도. 거의 주황색보다 빨간색에 가깝긴 하네요. 그다음 분홍색. 분홍색 이쁜데? 분홍색 괜찮네요. 그 다음 정식 명칭은 녹색이긴 한데 약간 똥파리색 같은데 아무튼간에 거의 금색인데 얘가? 한이 정도 되겠고요. 이제 원탭 아웃로 보여드릴게요. 저지불가 붙어있는 거 은근 이쁜데? 줌했을 때는 뭐 약간 꿀벌 같은 그런 느낌이고 총알은 금색이네요. 자세히 보기. 이거는 약간 좀 사고 싶을지도. 원탭은 좀 이쁜데요? 자, 다음은 빨간색 원탭 아웃로. 이거 총알이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다. 클릭하고 줌, 땅땅. 와, 총알 빨간색이다. 개 이쁜데? 다음은 갈색이고요. 갈색도 나쁘지는 않은데? 자, 줌했을 때 땅땅 하고 장전.
총알은 초록색이네. 다음으로 민트. 네, 블루베리 민트 색깔이고요. 은근 이 색깔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 구매했을 때는 뭐 보라색이 많긴 하네. 총알은 보라색.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은 한 몇 시간 뒤에 테스트 서버 그 고티어 내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버니버니님, 행돌님, 춘춘이, 구미호 요괴형 등등 많은 사람들이랑 내전이 준비가 됐는데 그때 아마 얘를 진짜 약간 실제 경쟁전 룰대로 내전을 해가지고 얘를 좀 써볼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선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